우크라이나의 F-16 전투기가 1년여 만에 인도됐습니다. 현지 시간 4일 자국공군의 날, 우크라이나의 첫 F-16 전투기가 인도되며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. 기념행사에 참석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백 차례 회의와 외교적 노력으로 F-16을 확보했다며 우크라이나 공군의 새로운 발전 단계라 자평했습니다. 그동안 옛소련제 전투기에 의존하면서 러시아에 맞서왔으나 절반 가까이 손실을 겪으며 지속해서 서방에 F-16 전투기를 지원 요청해왔는데요. 계속 거절하던 미국은 작년 여름 F-16 지원을 승인했고 네덜란드와 덴마크를 포함한 나토 회원국들은 80대 이상의 F-16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F-16은 대레이더 유도미사일, 장거리 합동직격탄 등 여러 유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기에 우크라이나는 전황의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오랜 준비 끝에 인도된 F-16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F-16의 도입으로 러시아의 공습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조종 교육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에 올여름 조종 투입 인원은 단 6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또한 지원이 수차례 지연되면서 그 사이 러시아가 대응 전술을 마련했을 것이라는 지적과 스텔스 기능이 없어 러시아의 방공망을 뚫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.